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토요일. 네. 저희 쇼미더머니 10일 이제 세미파이널.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제? 뭐 공연 자체들은 각각의 어떤 그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서 재밌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전은 없었다. 이런 느낌. 네. 일단은 대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블라세 에와 칸이 붙었고요. 네. 덤발릭과 잠비노, NSW윤과 이영지, 노유나와 허성현 이렇게 대진이 짜여져 있는데요. 공연 1차 투표는 이제 공연 중에 하고 2차 투표는 이제 공연이 끝나고 한 명한테 투표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노유나와 허성현이 먼저 붙었어요. 노유나는 V-Room이라는 곡을 공연을 했는데 릴보이와 스윙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나고 흥겨운 무대? 그리고 패기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강조했던 만큼 패기가 나름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다. 아, 그리고 이제 머리 푸니까 되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노인나가. 예. 수트 입고. 네네네. 네. 청중들도 뭐, 모델 같다 이런 말들도 들리던데, 싱잉랩으로 처음에 그 노유나가 랩을 쏟아내듯이 부르면서 진행을 하다가 릴보이의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뭔가 힘있고 중심이 잡히는 그런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스윙스가 무게를 더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된 곡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노유나 목소리가 강조되는 그런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없었던 적이 없어 비전, 선명히 바라봐 라이프, 지금도 이뤄내기 직전, 꾸던 꿈을 마주할 타임, 이 다음 목표는 어딨어, flick it, we hired, 더욱더 높이, fly,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이런 가사들에서 느낄 수 있는 패기, 근데 그냥 빡 패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came from the bottom, 달라져 내 삶은, 그러면서 자기 삶의 그 배경에서 내가 왜 이 패기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We go V-room, V-room, V-room 이게 어쨌든 귀에 선명하게 꽂히더라고요. V-room이 V-room을 V-room이라고 발음 안 하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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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부릉부릉, 그러니까 마치 차가 막 출발을 하려고 이 시동을 거는 그 엔진 소리를 내면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는데, 마지막에 세 사람 목소리가 섞이면서 되게 폭발하는 느낌? 이런 느낌은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허성현은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노래로 붙었습니다. 피처링은 선우정아, 그다음에 바비 했고요. 예, 바비가 보니까 그 아이콘, 아이콘의 래퍼더라고요. 설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는 자전적인 이야기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 저는 처음 인상적이었던 게 고요한 음악 속에서 엄만 내가 밑대라고 이렇게 딱 던질 때, 그게 확 이 귀에 선명하게 꽂히더라고요. 아마도 인터뷰에 나왔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와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런 저런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입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벌스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틀린 놈에서 다른 놈으로 날 바꿔야 해서, 이 말이 이 노래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 그리고 이 화자의 의지들을 아주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이제 선우정화가 목소리가 확 끼어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물론 허성현도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허성현의 이 상처와 또 갈등에 쌓인 이 목소리를 딱 감싸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선우정화가 구겨왔던 날개를 펼쳐서 보면 어떤 화해와 치유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딱 감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비는 굉장히 리듬감 있는 랩을 통해서 이 노래의 화자의 다른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세 번째에 힘풀 땐 좀 내려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격앙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이 바비의 벌스에 들어가 있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곡 구성이 굉장히 좋았다. 네. 결국은 바꿨어, 틀렸던 나를 특별했던 나로 이렇게 여기에 이르거든요. 아까 초반에 그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르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또 감성과 감정이 적절하게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전개되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 또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듯한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성현 무대가 더 좋았는데, 1차 투표에서 허성현이 승기를 거머쥐었고요.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허성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무대가 끝날 때 허성현의 확신에 찬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팀 그레즈의 블라세하고 팀 알저스의 칸이 붙었습니다. 블라세는 네임택
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CK와 쿠기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네.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UK 게러지 이의 느낌의 비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자음악이더라고요. 90년대에 유행했던. 그 도입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다큐적으로 구성된 화면에 왜 내가 성공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블라스의 육석이 담긴 인터뷰가 나와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것도 그건데 랩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와, 비트도 뭐 좋았지만 또 이제 중간중간에 블라스의 어떤 네임택 같은 그런 느낌의 훅도 잘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네임택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다. 블라스가 어떤 자기의 열등감과 타자의 시선과 평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결국은 봐 누가 살아남았지 이러면서 가고 있다면 CK 쿠기는 거기 각자의 랩 스타일로 블라스를 향해서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마이 프렌드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도 이 곡도 구성이 참 좋았다. 그리고 나중에 새 목소리가 섞여서 고조되는 어떤 흥분 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 흥분이 블라세가 그 벌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어떤 현실들을 넘어서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도 이 공연의 매력이지 않나. 전반적으로는 블라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이번에 각인시킨 그런 무대였다. 서사적으로 랩도 굉장히 잘 짜임새있게 잘 넣었고 그 다음에 블라세가 드릴만이 다가 아니다, 굉장히 댄서블한 비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서 블라스의 어떤 서사와 스펙트럼을 지난번에 블라스의 스펙트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래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칸은 여기에 맞붙어서 도깨비 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 다시 또 호미들이 피처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호미들이 등장을 하면서 훅을 부르고 약간 싱잉 칸 스타일의 어떤 싱잉랩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트가 바뀌면서 되게 강한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시즌 들어서 칸이 보여준 가장 강한 톤의 목소리였다는 생각은 일단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머니 머니 댄스 돈을 불려 feel like money man 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돈을 둘러싸 어떤 노력과 대박을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난 도깨비 뚝딱 like 도깨비 하는 이 반복되는 훅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것만 약간 부각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호미들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가사가 좀 단순하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칸이 이 공연에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칸이 막 쏟아내고 호미들이 마무리를 해서 그런지 노래가 끝나고 칸이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 무대들에 비해서 조금 지루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가사가 좀 너무 단순했어요. 뒤에 이제 돈 얘기하는 또 다른 래퍼가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블라세가 좋았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1차 투표에서도 블라세가 이겼고요. 최종 투표에서도 블라세가 이기고 칸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덤말리 그 잠비노가 붙었습니다. 덤말리는 뭐 빡 이라는 노래에 피처링의 저스티스와 팔로알토가 참여를 했는데 덤말릭의 랩 스킬을 보여주는 또 재기발랄한 어떤 플로우 구성 그다음에 전개 이게 이번에도 역시 돋보였다. 전 비트도 좋더라고요. 약간 이제 몽환적인데 또 재미있는 느낌. 처음에 딱 오케이 난 현실에 낙서하고 다니는 문제야 내 멋대로 그린 세상 알잖아 I cook it right 이렇게 시작할 때 아 이게 빡 그 어떤 주제 의식이 딱 박히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돈 얘기인데 돈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중간에 보면 뭐 산중 후골이라는 호랑님의 생일 잔칫날이 오늘 이런 레퍼런스 아주 재기발랄한 레퍼런스 유머를 잃지 않는 이런 태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역시 훅이 벌어졌게 빡 세게 땡겨 빡 다 챙겨 싹 몸을 내어 싹 이게 묘한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무겁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후에 실려있다. 저스티스 벌스는 인상적이었던 가사가 동생아 나한테 돌려줄 거 없다 물려줘 네 동생한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훈훈했고요. 좋았어요. 되게 끈끈한 느낌. 그 다음에 팔로알토는 자신이 이제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가볍게 풀고 있는데 목소리 때문인지 가볍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모여라 합정동 이
23-1 네가 힙합을 사랑하면 거기 가야지 하는 네. 이 광고성 벌스도 네. 재미있었고요. 네, 데이토나 레코즈가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프로듀서들도 이야기했지만 세 사람이 아 힙합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보여준 네네. 그런 무대였지 않나. 전반적으로 신나고 재미있다. 아 이게 재미가 남다른 재미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무대였고 또 덧말리게 매력을 최대치로 발산한 그런 네. 무대였지 않나.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저스티스의 랩이 이 쇼미더머니 11에서 계속 강조돼 왔던 노선 바꾼 뱀새끼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는 네네네. 그런 랩 로 네. 잘 구성을 했다. 네네. 이 시즌 쇼미더머니 11을 네. 잘 본인이 잘 마무리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네. 아니 저도 이제 그 가사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들리면서 아 좋더라고요. 예, 네. 저는. 예. 자 잠비노의 곡은 Like. 아,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좋았는데 피처링에 이제 특이하게 로코하고 현아가 네. 등장을 했어요. 근데 노래 자체는 약간 저 그러니까 무대 자체는 약간 박재범 스타일의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You know my flow be dripping like water라고 시작을 하는데 dripping like water가 계속 반복되면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훅 부분에 뭐든 될 수 있어 dripping like water 이렇게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확정되지 않은 대상의 이미지를 끌고 와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양한 꿈의 가능성들을 노래하고 있다. 노래 자체는 PD님은 좋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뭔가 틀을 바꿔서 동호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저한테는 좀 반감의 요소였지 않나. 뭐 로코의 랩은 현실에 대한 반항을 진짜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서 아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현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굉장히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각자의 목소리를 이제 잠비노를 응원하는 느낌 네.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가 개성을 뽐내고 또 이 잠비노 특유의 어떤 감각적으로 잘 꾸며진 무대였다. 저는 덧말리게 기세에 약간 밀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네.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노래만 들었을 때 잠비노 곡이 네네. 되게 편곡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트도 되게 잘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잠비노의 또 다른 어떤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제대로 잘 보여줬다. 탈락해도 네. 후회하지 않을 만한 네. 그런 무대이지 않았냐. 네. 저는 잠비노가 계속 이 시즌 동안에 네. 계속 뭔가 발전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줬다는 생각은 진짜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인 건 확실하다. 1차 투표에서 덧말리기 승기를 가져갔고요.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덧말리기 이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NSW 윤하고 그 다음에 팀 슬레이의 이영지가 붙었습니다. NSU 윤의 노래는 Love라는 곡이고요. 피처링의 폴 블랑코, 애쉬 아일랜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듣기에 가사는 약간 순진한 느낌으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강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그 진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이 고등학생인데 이런 태도로 계속 가져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폴 블랑코가 이제 그 NSW윤의 어떤 그 진지한 감정을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애쉬 아일랜드도 자기 삶의 어떤 목소리를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NSW윤과 그 다음에 폴 블랑코와 이 애쉬 아일랜드가 각각 지시하는 대상들이 다른 것 같아요. SWU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였고 폴 블랑코는 아마도 연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애쉬 아일랜드는 자기의 우울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삶의 반영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이 목소리들이 함께 섞일 때 이게 던져주는 어떤 묵직한 감정 같은 게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 감정 속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혼란도 있지만 또 굉장히 고요함 같은 것들도 느껴지면서 인상적인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영지는 위치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고요. 피처링의 박재범, 그다음에 새소년의 황소윤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컨셉은 뭐 약간 멋있는 누나 이런 컨셉, 네. 댄스, 뭐 의상,
또 전체적인 공연의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런 무대라는 인상을 줬고요. I won't watch you better you better know you which 뭐 이렇게 리듬감 있는 랩을 구사를 하면서 랩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평가에 대한 그런 비아냥들을 드러낸 있었는데요. 박재범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이제 딱 들리는 게 한물 갔어? 라는 가사가 딱 들리더라고요. 이를테면 세간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아, 뭐 맘대로 해. 나는 이렇게 플렉스 해. 뭐 이런 느낌의 가사를 던져주고 있고 이영지가 어떤 감정을 이제 점점 끌어올려서 죽더라도 이빨을 꽉 깨물고 덤벼보든지 라고 이제 정말 작정한 듯이 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 힘있는 이영재 목소리를 황소인이 몽환적인 목소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예. 또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 드롭을 하는데 저는 이제 멋짐을 폭발하려고 너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저는 물론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소가 너무 많고 지나치게 어떤 화려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두 NSW 윤이나 이영지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차 투표에서 이영지가 이기고 또 최종 투표에서도 이영지가 결국 네. 승기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라세와 덤말릭과 이영지와 허성현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결과로 놓고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전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는 덤말릭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블라세. 그래서 저는 두 사람한테 좀 기대를 걸게 되더라고요. 결승전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남았는데 블라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덤말릭은 자기가 가진 것들 속에서 또 얼마나 다른 매력을 또 보여줄까? 이런 조금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두 래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미파이널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는 이제 결승전 무대고요. 아마 생방 으로 진행이 되겠죠. 래퍼의 단독 무대와 그 다음에 래퍼와 프로듀서의 합동 무대 이렇게 한 래퍼당 두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됐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고품격 지극히 문학적인 쇼미 세미파이널 리뷰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